이제 165쪽 예궤 단절을 읽겠습니다. 이 단절은 공자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죠? 이 글을 보고. 다날예는 강흥이 지행하고 순이 동의예란. 강흥은 위사이 군음 소응하니 강득 중흥야오 지행은 위양지상행하야 동의상하순종하니 기지득행야란. 순이동원예 진동이 군순나니 위동이 순리하고 순리동하며 오위동이 중순하니 소이예야람. 이 괴체 괴덕으로서 괴명의란. 예순이동고로 천지도 여지운 이황건후 행사호염. 이 예순이 동하면 즉 천지도 여지에 불위온 황건후 행사에 기요 불순호와 천지지도와 만물지리는 유지순이니 대인소이 선천후천이 불위제 역순호리란. 이 괴덕으로서 괴사람 천지이순동이라 구로 이러리 불과이 다시 불특하고 성인이 이순동이라 즉 형벌이 청이에 비니 복하나니. 부상원 순동지도라 천지지운이 이기순동이라 소이 이럴지도의 불과차하고 사시지행이의 불건특하면 성인이 이순동이라 고로 경정이 민흥어선하야 형벌청간이 만민보야람. 예지시의 대의제람. 기연예순지도이라 연이나 기지미의 연빙 연이나 기지미 연령하야 언지미의유여야라. 고로 부찬지운 예지시의 대의제한인 욕인으로 연미기리하야 우유함령이 지지야람. 시의는 위시 예지시의라 제괴지시여 의용이의 대자는 개찬기 대의제하님 예이하 십일괴시야람. 예둔구려의 언시의하고
감규건에 언시용하고 이태과해역에 언시하님 각이기태자야람. 그건지 천기태야람. 단활 예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이해라. 여기 강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어응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강한테 다 호응이 돼. 즉 구사요한 양효한테 이 다섯 개의 음효들이 다 호응이 되면서 그 다음 게 구사는 뜻이 행해지지요. 지행하고 순이동이 밑에는 순이고 위에는 동이니까 순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예괴가 된다. 강응이라는 말은 위 사 위 구는 소응하니 이 사효가 여러 음효들에 응하는 바가 돼야. 그러니까 묻 그 여성들한테 다 호응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강득 중응양. 그러니 강이 중응 많은 그 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행이라는 두 글자는 양지 상행하야. 본래 양의 뜻은 위로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이 상하 순종하니 그래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위에 있는 음효나 아래에 있는 음효들이 다 순종 따라오게 되니 기지 득힘내라 그 뜻이 행할 수 있게 되더라. 순이동은 순이동이라는 말은 예, 진동이 군순하니 진께의 그 의미는 동하고 군의 의미는 순하니 그러니 위동이 순이라 움직일 때마다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꼴이 되고 순리동하며 이치를 따라서 행동하고 또 위동이 중순하니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는 상황이 되니 소위해라. 그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하는 것마다 척척척 이치에 맞게 움직이다 보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가 하려는 일을 아무도 막지 않고 따라오면 그 기쁜 일이지 뭐예요. 그죠? 이 괴체 괴덕으로 서 괴명이라 괴체와 괴덕으로서 괴의 명칭과 의리를 풀었다. 예, 순, 이동고로 그 예괴가 순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천지도 여지온 순동이라는 순이동이라는 세 글자가 천지도 허여해진단 말이죠. 하늘과 땅도 그와 같게 여겨져 어기지 않으니까 그렇거든 황건후 행사와 하물며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이 예순이 동하면 예순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순응하면서 움직이게 되다 보면 천지도 여지, 천지의 이치도 그거와 같거든. 같아서 어기지 않거든. 하물며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씀에 있어서 기유불순화 어찌 순응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천지지도 만물지리는 천지지도와 천지의 도리와 만물체 온갖 물체의 이치는 유지순이 지극히 순 순응할 뿐이니 대인 소위 선천 후천이 불이제 역순우이라. 대인이 선천 하늘보다 먼저 하고 하늘보다 뒤에 하더라도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천후천이 부지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선천지리, 후천지리, 불이에요. 선천후천, 불위천지리에요. 하늘보다 먼저 하든 하늘보다 뒤에 하든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순호리이다. 이치에 순응할 뿐이다 라는 말이다. 이 궤덕으로서 계사라, 궤덕으로서 계사를 불이한 거예요. 우리 천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천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렸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천지 이 순동이라 천지도 즉 하늘과 땅도 순으로서 동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라. 그러 1월이 불과 이 사시 불특하고 해와 달도 불과 이 불과는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늘의 도 달의 도 즉 그 태양이 가는 길과 달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리 가는 거죠. 불과 이 사시 불특하고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고 성인이 이 순동이라 위에는 천지를 가지고 말하고 밑에는 천지를 그대로 체득해서 실행하는 분이 사람인데 그 중에 성인이 그 대표지요. 성인이 이 순동이라 그 순으로서 움직이는지라 형벌이 청이 위미복하나니. 성인이 세상 사람들 다스리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이 청. 청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사로움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거기에 옳고 그름이 투명해서 맑은 물처럼 다 만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벌이 청이 민복하라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시 불특 형벌 청이 민복이라는 말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부 상원 순동지도라 또다시 순동의 도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천지지운이 천지의 운행이 이기 순동이라 그 순동으로서 하는지라 소위 1월지도 불가차하고 해와 달의 도수가 가차 차질과 지나침이 없고 사시지행이 불특하며 사계절의 그 운행이 어긋나지 않고 성인이 이 순동이라 고로 성인께서 순동하는지라 고로 경정이 민흥어선하야. 경은 대경대법이지요. 바른 법이 바르서서 백성들이 선의 흥기가 되어 형벌청간이 만민복이라. 여기 형벌청간 이 청간이라는 두 글자가 참 의미가 좋지요. 청자는 맑고 투명한 거고 간자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면은 얽히게 돼 있어, 그죠? 청간이 만민이 보게라. 백성들이 복종받는다. 예지 시의 대의제라. 그러니까 기뻐할 예자 예의 시의 그 기뻐할 때와 기뻐하는 그 의의가 크기도 하다. 이게 이제 다 풀이하고 난 뒤에 끝에 참탄으로 붙인 말이에요. 기언 예순지 도이라 이미 예순의 도를 말한지라. 연이나 기짐이 연령하야. 그런 말을 다 했는데도 그 뜻과 그 맛이 연자는 연못 연자인데 깊을 연자로 해석을 합니다. 깊고 영자는 길게 늘어져 있는 거지요. 그 의미가 아직도 다 못했다. 이게 말은 다 했는데 뜻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진이 의외하라. 말은 다 했지만 뜻은 남음이 있는지라. 고로 부찬지은 또다시
칭찬하여 말하기를, 아니면 찬양하여 말하기를, 예지 시의 대제라 하니 예의 때와 의가 크기도 하다라고 하시니, 욕인으로 연미 기리하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연구하고 맛을 보아사 우유 함영이 지지하라 넉넉하게 함영. 함영이라는 것은 기르고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속에 푹 빠져서 무기지지라는 말 있지, 노노에 잠잠히 마음속에 새겨둬야만 된다 해가죠. 아식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의는 미 예지 시의라, 시의라는 것은 예괴, 예의, 시와 의를 말한다. 제괴지 시여의 용이 대자는 개 찬기 대제하니, 그 주역 64괴 중에서 떼시자와 그 다음에 의의와 씀씀이가 큰 것은 다 대제라, 대의제다 라고 그 칭찬을, 찬양을 했다. 그랬으니 예 이하 11괘시하라, 예괘 이하로 11개 괘가 여기 해당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3등분을 해보면 예와 돈괘와 국괘와 역괘에는 시의를 말해서 대제라라고 했고, 감괘와 규괘, 그 다음에 건괘에는 시용, 시의가 아니라 시용이라고 말했고, 이괘와 대과괘, 핵괘, 그 다음에 혁괘에는 떼시자 치를 말했으니, 각 이기 대자야라, 각기 그 큰 것으로서 말을 한 것이다 해가죠. 극 언지 천기 대하라, 극도로 말을 해서 그 큰 그 위대함을 칭찬하고 있어요.